몇 사람 안 들어왔네요. 36명이나 들어와 계십니까? 우와. 36명 앞에 고함을 질러서 들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소리가 큽니다. 제 목소리 진짜 크거든요. 살살 이야기해서 그렇지. 고맙다. 오늘 숙제를 많이 안 내시더라고요. 오전반 선생님들 왜 숙제를 잘 안 내세요? 오전반 선생님들은 농땡이 치시나봐요. 농땡이. 밥 사시려고요? 깨어내서. 다음 주에 밥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방향, 기차에는 이별이라는 종착역인 동시에 새로운 인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달리는 자작가의 풍경들도 만남과 이별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빠르게 다가온 풍경이라는 인연은 빠르게 멀어져가며 이별한다. 기차여행은 그래서 인생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차여행을 하는 동안 기차여행이라는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엿볼 수 있다. 서로 말은 나누지 않을지에는 그 표정과 발걸음에서 기차여행. 쓸쓸한 가을 기차여행이네요. 네, 좋아요. 사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아니 제임스 쌤 내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맨날 바꾸면은 뭐 하실까? 어쩌려고 그래요, 선생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제임스 쌤. 뭐, 돌을 닦는 중입니다. 돌을. 돌을 닦고 있습니까? 예. 예. 정말로 큰일 났네. 예. 쌤도 밥 사있어.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탑승자들이 가면 밥 삽니다. 예. 이거 이도이 안 되노, 이것도. 하긴. 막 이도 해다 치고. 또 말씀해 주세요. 영희한테 얘기해 주라잉. 네. 수족관. 한 채의 오차 없이 운명처럼 긴 밤의 그림자를 들여온다. 수족관. 자신이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네요. 아, 좋다, 이거. 야, 수족관 재밌지? 제목 재밌다. 우리 수족관에 살고 있잖아. 예. 아, 이거 재밌어요, 선생님. 예. 논역관 수족관이 100번 재밌어요. 이거 재밌네요. 예. 우와. 아, 이거 제목 정말 좋아요. 사진도 좋네요. 예. 사부님, 어? 지금 사부님 그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 끼고 하세요? 아니요, 안 하고 하는데요. 그냥. 예, 그 컴퓨터에다가 이어폰을 네.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거기서 지금 하울링이 들립니다. 저한테서요? 예. 안 생기는데 다시 해볼게요. 사부님은 모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들을만 한데? 들을만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이제... 테스트 완벽하게 우리끼리 있을 때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요. 이게 보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이게 왜 안 풀리는 거야 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런 말은 내가 하는 말이라니까 꼭 자식이 지가 하네. 가만 있어. 이게 왜 마우스가 나한테? 아 이게 아니지 안 했구나. 아, 이게 정지된 건가요? 아. 사부님 이어폰 풀고 계십니다. 이어폰을 꼽았어요. 하우링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이제. 예, 완벽합니다 이제. 아 정말? 예 완벽합니다. 예. 예. 매번 개선해 나가는군요 우리가. 소리가 작아요. 아, 계속 들을만한데요? 님만 작은가 이가? 인자는 어때요? 소리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도 좋습니다. 또 되는데. 네, 좋아요. 이것도 작길로 보내겠습니다. 아, 윤타 작. 두 번 사셔야겠네.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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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래 굶고 가야 되겠네. 전번에 한번 샀으니까 저녁 바로 가야겠네. 오늘 수족관 제목이 좋나요? 이 방랑하다가 이제 하나 건졌네요. 아, 수족관 좋네요. 수족관. 예, 선생님이 평생 산 곳이 알고 보니 수족관이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수족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알고 보니 수족관이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것도 다시, 예, 다시 이동해서 두 개 다 작품 갤러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게시글이 이동되었습니다. 오케이. 역시 발품을 파니까 되네, 사진은. 발품을 팔아야 돼요.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 엉뚱치면 다 득해요. 제가 또 기획팀인데. 자명. 홍조사 식구 암자 중 단풍이 아름다운 암자이다. 불교의 단풍이 물든 애기 단풍 나무 절구등 같은 약수성에는 약수가 넘쳐오르고 떨어진 붉은 단풍잎이 뱅뱅 돈다. 저녁 햇살이 붉은 단풍잎 사이로 반짝이고 때를 잘 맞추면 주지 스님의 대금 소리도 납니다. 예, 좋아요. 예, 또 떨어지다 그죠? 동호 반복이 같은 자리잖아요. 사실은 한 장으로 끝냈어야 돼요. 그건 좋아요. 이건 조금 선생님 사진 풍에 대해서 좀 약하네요. 임팩트가 이게 좀 들어든지 나가든지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좋네요. 사진 좋아요. 야, 단풍잎 털고 물 입고, 예. 좋습니다. 가을을 듬뿍 느끼는 사진이었습니다. 컬러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흑백도 역시 좋네요. 담미태 선생님, 골목 사진은 너무 완벽해서, 이런 유형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담미태 선생님. 예. Yeah. 이해되십니까? 예, yeah, 알겠습니다. 골목 사진이 하도 좋아서, yeah. 이런 사진을 보면, 좀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 항상 들어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와우! 와우. 야, 여기만 가면 되네. 아니요. 어쨌든 오늘도 나는 혼자다. 아닌데요, 그 사부님.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 이건 지난번 겁니까? 네. 이번에 한 깊이 안 흘렀어요? 월요일 오전 보셔야 됩니다, 사부님. 월요일 오전? 예, 그건 저녁이죠. 네. 여행자의 기억법. 이거? 네. 경주. 땜빵에 처하노라. 네. 가세요. 가고 싶지, 가고 싶지. 야, 여기 씨. 네. 이 진짜 일할래? 네. 대충 있다, 이 말이가. 아니요. 대충 치고 오기 이게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이건 오전 이거다 그죠? 네, 참 대충 찍어 오시네 진짜. 강아지 주말 풍경 여행자에게 이거 보겠습니다. 가을 속을 지나간다. 좋아 보이네 이거 좀. 아, 이거 땜빵 딱 때리고 싶은데 이것도 내 따준다. 그러지 없다. 그런데 공항 다니세요 진짜 나빠요. 광안리 주말 풍경 정정하게 광안리네.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 해운대에 호텔이 많다. 아침 새벽 수영팀이네. 그래서인지 젊은 층은 해운대보다 광안리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광안리는 새벽부터 활기차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부터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강아지 주말 풍경은 평행 색색 다채롭다. 자, 강아지의 풍경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찍었나 봐요. 아, 대단해요. 새벽에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서핑 하는 친구를 수 있었어요. 이 강아지 표정 보세요.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를 보고 있네요. 이 친구는 이 카메라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 정화 선생님은 사진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이것은 아침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요기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까똑.
예, 보면요. 저장했잖아요. 이걸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그게. 왜 그래요? 그냥 파일에서 열기로 하시죠. 파일 이름이 이상한가 봐요. 파일 이름이. 선생님, 요 뒤에 이것들이 필요하면 넣고 필요 안 하면 아예 안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게 파일 이름이 네. 모르게 있나? 모르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JPG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JPG가 있는데. 있구나. 모든 파일. 선생님, 이거 다음에 넣을 때는 JPG로 하세요. 네. JPG. 아. 네. 쌤이 예, 잘못해서 저기 안 뜨는 거예요. 여기는 떠도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여행자에게 바닷수야. 바닷수에 기대돼요. 아, 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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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세상. 세상. 잘 좋아요. 이건 볼까요? 이거 정말 좋으네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마 조금, 이거 JPG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모든 파일. JPG로 저장하시면 돼요, 형님. 아니야, 근데. 왜 그건 아까 안 됐냐고요. 잠깐, 지금. 저게 뭐지? 파일 형식 이런 게 있지, 어떻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컴퓨터가요 제가 노트북을 새로 샀더니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 또. 왜 이리 안 되지? 이렇게 못 받아주나? 지금 저장된 파일이 TIF인가로 막 저장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JPG라는 걸로 저장된다. 로우필름으로 저장되고 있네요. 로우필름으로. JPG 안 되는 거. 뭐가 제가 번역을 바뀌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두 명 있으면 사진 좋아요. 선생님, 이 사진 두 명 있으면 계세요? 네. 선생님, 이 사진은 요 네. 말고 요 네. 잘라봤죠? 네. 그렇죠? 잘라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찍으세요. 네. 이렇게 자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되게 그림, 네. 완전히 그림이에요, 이거. 쌤이 지금까지 공부한 보람이 진짜 드러나네요. 선생님 제가 이거 3일 찍은 겁니다. 아, 3일? 3일 동안 나가서 찍어서 건진 겁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나가서 한 마디도 못 걸린데 쌤은 고래 다 나갔어. 이것도 고래고 이것도 고래야. 이것도 고래고 고래 낚았어. 이것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장씩 낚았네. 네. 쌤 실력이 뭐 낮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야, 대단합니다. 어디 갔지? 예, 받았어요. 이거는 작품 갤러리를 옮기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쌤. 구명이 쌤 진짜 진짜 멋있어요. 제가 그냥 뭐 이게 그 인사치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멋있어요, 사진. 저거 아마 전시하면. 사람들이 껍뻑껍뻑 갈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도남 선생의 용왕 아들의 전설과 소원바위 이야기가 전해지는 만화사 늦가을 정체가 무슨 풍긴다. 나도 소원 하나 빌어본다. 만화사를 기동차게 찍었는 거 한번 봅시다. 포토샵 같은 걸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너무 빈대가 많네요. 사진이. 도남 씨. 예. 사진이 좀 빈대가 많어. 그지? 예. 포토샵 이런 데 이런 조금 버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되나? 어떤 겁니다.
어떻게 돼 있나? 됐다. 지금은 되네. 됐다. 아까, 아까 저장할 때 모든 파일로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사진이 있잖아요. 도남 씨. 예. 여기하고 뭐 여기 너무 허하지 않아? 그렇죠? 예. 커브를 풀어서 자, 이 포토샵 잘하지? 아, 잘한다 이거. 빨리 얘기해. 아, 예. 네, 하지 말고. 대충 이 숙제가 되게 대충 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는 직업 사진가야. 직업 사진가. 직업 이거 100%. 100%. 저는 15%로 자주 하기 때문에 15%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도 요 밑에 허여서 사진이 보이겠나? 오빠야 안 되겠죠? 예. 네. 이런 건 기본 아니가? 자기 포토샵 사진 하면서 애들 사진도 웨딩 사진도 할 것이 다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나 이거 주변부? 아니 예, 합니다. 이 사진하고 이 사진 하나가 딱 차이 아니에요. 돈 받는 거는 잘해주고 여기 돈 안 받는다고 돈 꼰다고 안 해주네. 아닙니다. 남자 그런 게 있기 없지. 아, 예.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르다 이거. 자기가 실력 없는 사람 이런 거 한번 몰라도 자기 땜빵. 용사나 용사나. 이렇게 해갖고 미안해 내려 진짜. 남자. 네. 맞다고 생각하나? 어? 노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나? 제 양반이요.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지금. 어디서?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 가르쳐주는 노출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에 예. 가르쳐주는 노출은 맞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이 노출 못 써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지 비와의 맛이 나지 않을까요? 맞죠? 예. 그럼 커브에다가 자기 이거 잘하면 상업사진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렇게 하면 그죠? 콘트라스트 있으면서 이 정도 돼야지 시각적으로 아 이게 저기 뭐야 포토샵을 했구나 시각적으로 어, 포토샵 저기 뭐야 후보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걔는 또 할 수 없다 걔는 또 자꾸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네 허여 이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포토샵으로 잡아야 돼요 이런 데 다 예. 잡아야 돼요 여기 좀 밝게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들어가세요 이것도 봐라 허여 이래갖고 도남. 예. 땜빵에 쳐놓으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묻히는 게 사진이 묻히지도 않으니, 이거 봐라. 주변부 뻔행도 안 하고, 실력이 없으면 용서라도 하지. 실력도 있으면서 말이야. 화포천. 옥경진 선생님, 화포천 휴식이다. 갈대들이 심포니에 가슴 가득 쌓인다. 화포천. 요런 거 좀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들어와야 될지 안 들어와야 될지 쌤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커먼 거. 옥경진 선생님. 예. 그런 거 생각 좀 하세요. 예. 나무줄기는 잘못 들어오면 시커멓게 떨어져요. 이게 잘 들어와야 돼. 잘 들어와서 예.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 예. 그림을 못 만들어주고 있다, 그죠? 예. 아, 이것도 뭔가 좀 산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몇 미를 찍고 있어요? 300. 300. 그것도 예. 이상하지 않나, 이 사진도. 야, 이 컴퓨터 이거 새 노트북이 좋긴 좋긴 좋네. 막 빵빵하게 돌아가네. 신품을 사신 거예요? 어? 신품 사신 거예요? 아니, 저거 샀어. 지금 신형 샀어. 야, 용수에 지르락 하면 바로 지른다 이거. 아씨, 그 못 써요. 맥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질러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돈으로 빼기 못 떼워. 여기 지금 비었잖아요, 여기 밑에. 네. 비온 게 의미가 있나? 없죠, 그죠? 아, 네. 그치? 여기 잘못 비었죠? 네.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중간에만 비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배를 음료 다 따두고. 그지? 되게 압축적이잖아. 네. 이 폼에서 네. 안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죠? 다르죠, 쌤? 네. 느낌이. 이렇게 쌤이 이 봉보스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대충 그냥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자기가 냉정하게 보셔야 돼. 좀 더 살펴보세요. 300mm 네. 작업대, 삼각대 걸고 선명하게 살펴보면 뭐 좋은 거 많을 거예요. 노정동 선생님. 재밌네, 이 사진. 노정동 선생님 봐라. 이런 데까지 다 손봤다, 이거 포토샵. 이거는 포토샵을 조금 더, 이 뭐라 그럽니까? 시멘트는 보이도록 까칠까칠하게 좀 손을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국화다, 그죠? 늦 국화, 노란 국화가. 쌤 사이 좋은데, 이거 어딥니까? 장산? 예. 장산입니다. 좋습니다. 사진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쌤 진짜 사진 좋아졌어요. 너무 세워서만 찍어가지고 가로도 안 찍어 보이소 알았지? 예, 그 길이 골목길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일상의 도시 창원 요런 거 요런 거 요거 이제 보통 이런 사진들을 보면 다 이제 찍죠. 찍지만은 좀 거리가 너무 멀다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성을 엮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잘 찍긴 하는데, 연락자. 어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양분되고 말았어요, 선생님. 화면이. 화면이 양분되었는데, 이 양분된 상황을 조금 더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 거리감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흰 건데 왜 흰 거를 안 놔두고 다른 거를 놔두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거를 좀 색깔을 죽여놓으면, 흰색을 조금 죽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양분감이 좀 떨어져요. 지속 이어질 수 있어요. 더 죽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노하우를 익히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사실상 흰 건데, 이렇게 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죠? 완전히. 아, 예, 예.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붙잖아, 이렇게. 이 이미지가. 예, 예. 거리감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런, 이거는 일종의 노하우니까, 하나,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시니 좋아요. 아, 이 사진 재밌다. 재밌네. 이 사진, 이 포토샵을 좀 잘했으면 진짜 재밌을 건데. 콘트라스트가 있으면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야, 이 뭐 컴퓨터가 진짜 잘 돌아가네. 와. 너무 잘 돌아갔다, 이거. 와, 일하는 맛 나네, 이거. 강의하는 맛이 나는데. 어때요, 선생님? 느낌 다르네요. 느낌 다르죠? 예. 살잖아요.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예, 예. 힘들게 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죠? 부차적인 요소하고, 메인 요소하고, 부차적인 요소 섞여가지고, 지금 중요한 안방이거든? 근데 딱. 예, 예. 부차적인 요소와 메인 요소. 제1 주제가 팍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좋네요. 사진. 재밌어요. 작품 결제 좀 갈만하나? 다음 기회에
좀 더 분명히 북극의 가을 담아본다. 자, 좀 미산의 사진이 이건 또 자, 올라가다 미산의 선생님도 사진 잘 찍을 땐 잘 찍고 이게 대꼬먹고 좀 심해. 그냥 실제 인물입니까? 인형? 아니 모형입니다. 모형. 네. 옥경진스. 아 옥경진스 사진이구나. 대구복구가 내가 심하다는 걸 박상수 선생님인 줄 알고 내가 이야기했어. 아 쌤 미안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알겠지? 네. 나쁜도 분발하세요. 네. 좀 더 이렇게 화각을 네. 좀 면도칼을 들이댄 듯이 칼처럼 탁탁 쳐내는 그런 게 좀 네. 좀 너무 착해. 네. 좀 뭐라 그럴까? 네. 만하게 그지 없어. 네. 그래서 조금 성질이 안 보여. 성깔도 네. 보여. 참 맛있어 되거든. 네. 박상철 선생님 사진 대꾸 먹고 10만에 이랬더니 정진승 같은 거 죄송해요. 안 돼도 나도 모르게 드러냈어. 바다 이야기. 바다가 가을을 열었다. 코비드 상황에서 가슴을 열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한다. 우울해 말자. 그까이까 같이 사진. 네, 잘 찍어요 우리 선생님. 영화에 한 장면 찍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사진 시리즈, 이렇게 찍은 것들 많아요, 우리. 제재벽 사진에는. 이 사진들 다 모아서 책으로 묶어요. 느낌 있어요. 느낌 있죠, 그죠? 물놀이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지만, 이것도 좋은 사진이지만, 일본 사진 참, 느낌 있어요. 이거는 못 가요, 이거. 현정? 아, 거기 그 저 여름철에 더위 마귀. 아, 더위 마귀 팔아서. 네네네네. 우리 그 저기 최재복 쌤은 이런 거를 보는 안목이 독특한 안목이 있어요, 쌤한테. 이런 유형의 사진들로 전부 다 50장, 60장 한번 만드세요. 이거 1년 동안 찍어가지고 영희처럼 일주일에 한 장씩 건져오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희보다 나이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땜빵 치고 잘 나가다 가면 땜빵 치고 말이야. 가봤어 벌써? 최재복 선생님도 한 장 더 있는데. 한 장 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최재복 선생님 첫수학. 네. 네. 첫수학 사진 재밌네요. 선생님 또 어디 갔다 놀러 갔다 왔네. 농사 지으러 갔다 왔습니다. 고추 농사 지으러 갔다 왔어요. 농사 지으러? 진농하시나봐요. 네. 네, 욕 봤습니다. 네. 대복쌤 아까 그 사진 정말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일단 바다 해운대 일대의 바다는 선생님이 키를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고추 어, 왜 이러나. 39분이 들어와 계시는군요. 다 들으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선생님, 시간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예. 저기, 그, 안국사 10월달 사진 한번 피드백 아, 가능하겠습니까? 안국사 봅시다. 안국사 가련다방. 이거, 여기서부터 보면 되나요? 2번, 19월이고, 19월이고 10월부터 보면 되죠? 네네 10월 한국사 아, 사진 세워서 찍으면 카렌더 안 들어간다는 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한국사 달리기는 이게 참 쓰기 어렵죠? 그죠? 작품으로 쓰면 내가 찍은 거 쓰면 되는데 참 쓰기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한국사에 이런 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잖아요, 사진이. 그죠? 네. 이거는 조스미 선생님께서 찍으셨네요. 조스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칼라를 카메라가 가르쳐주는 대로 찍어서 용기 만만하게 내셨네요. 조금 다운시켜 컨트라스트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이 상태에 컨트라스트가 없어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이잖아요. 아 진짜 빠르네요. 와. 네, 또. 마하네 마. 네가 시키면 그냥 한대니까. 카메라 좀 아니 이제 노트북 좀 뭡니까? 카메라 바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저기 뭐 맥 안 돼요. 딱 그러니까 내가 바로 바꾸잖아. 서울선 내려오면서 다 주문해놓고 내려왔어요. 오토 업데이트 쇼 유즈 유튜브 메시 비트윈 워크스페이스 유미드 스크루 오케이 됐어요. 이게 보세요. 커브스 조금만 내리면 이렇게 기분이 좋을 텐데 그죠? 들떠 있는 것과 좀 깔았는데 다르죠 기분이 그죠? 예. 예. 이해됩니까? 좀 들떠 있잖아요 색깔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뭐 카메라 가르쳐준다 다 그 색깔 나는 거 아니에요. 들떠 있어요 지금 색깔이 다 들떠 있어요. 오바로 되어 있지 않을까 카메라 지금 약간 오바 3분의 1, 2V 정도 오바로 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착하게 찍혀 있어요. 평소에 보는 브로킹이라는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이날 가셔가 빨리 나 그래서 가을 안영민 선생님 가을 분위기 가을 분위기가 물씬 아 여전네요. 근데 이거 문 닫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걸 문을 안 닫았을까? 일단 딱 보고 문을 닫아야 돼요. 신발 딱 정리하시고 됐죠. 아, 아깝잖아요 이 사진. 햇살이 참 내리쬐는 이제. 햇살이 조금 더 저녁 무렵이면 햇살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떨어지 길게 이렇게 그죠? 그럼 그림이 되는데 이런 거 문 같은 거 다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돼요. 박살 상철. 오 좋다 이거 느낌 좋네요. 느낌 좋아요. 색감이 참 좋네 그죠? 아 이거 좀 바로 찍으라고 내 지난번에 반드시 얘기했는데 바로 안 되는데 이상하네요. 밑에서 찍어서 그래요. 네, 강아지가. 강아지 지금 이건 찍기 쉽지 않고요. 안유복사. 홍영희복사. 네, 이런 거 가린다 쓰겠어요, 영희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놓고, 허당 빼놓고. 그치, 이거 지금, 니 저 뭐야, 이거 은행나무 잎, 저 열매 뜯은 거지. 네. 그러니까 네 눈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은행나무 열매가. 짧네. 대충 하고 이발해 이발해 이발. 아이고 참말. 이거 지난번에 많이 찍었던데 이거는 여름 사진에. 네. 좀 다르다 그죠? 같은 건 또 못 쓰니까 다 생각해 봅시다. 최재복 선생님. 최재복 선생님 모두 색깔이 촤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딱딱딱딱딱 색깔이. 칼라풀하다 이거 이게 약간 언더로 걸려가지고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그림 되겠고 이것도 여기 저작 뒤에서 강의 들어가지고 그림 되겠네. 이것도 가린데 쓸만하다 이거. 제복샘 사진만 가린데 들어가면 안 되죠. 참 좋지. 아홉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아홉 마리죠. 한국사. 오, 이거 좋다. 자. 오, 이것도 좋다. 사진이 삐딱해요. 김영진. 네. 그래서 떠다니니까 이것도 삐딱하게 찍네. 그냥 이것도 그리기 있는데, 이거 너무 햇살이 가려지니까 이것도 좋다. 아, 지금 10월달 한국사 이거 사진이 그럼 어떡하지? 없을 것 같은데. 제복샘 사진 빼기 못 쓴다, 이거. 이거 되겠어요. 못 해도 서로 전체적인 바란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봐. 이런 사진 툭 찍으니까 쓸만하다. 이건 계절 관계 없이 막 들어가거든. 이제 이런 거를 신표 사진을 막 쓰면 되는데. 이 사진 참 좋네. 라이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그죠? 참, 나 너무한다, 여러분.
유명인 쌤 사진. 디자인도 참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약간 손을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저 상태로는 좀 쓰기가 어렵고. 자, 여기를 제가 한 다르죠 느낌. 네네. 굿. 하는 거 딱 잡아야죠. 약간 비해져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쓰면은 아마 사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수준이 조금 더 이걸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숙제 검사를 안 가니까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최재복 선생님. 네네. 다음 달에는 선생님 하실 때 저를 부르세요. 아, 이번 그 11월 달에는 사부님 오셔야 됩니다. 거기 그 대웅전에 네. 그 원래 있던 불상이 다 저기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모시고 오는 행사를 11월 29일 날 하는 모양입니다. 11월 29일 날? 네네, 오전입니다. 10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너무 일찍까지 되네. 그럼 잠 안 되고. 가만히 있어 보이세요. 11월 29일 제가 찍은 사진에 없는 불상 사진 있는데 그게 아마 대웅전에 모셨던 불상이 오래돼서 가져가서 어떤 작업을 해서 오면은 그날 아마 그 사시예부 시간에 저만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구나. 네. 10시 가야 되네. 그렇게 일찍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갈 때야 지금. 왜냐하면 또 그때 거절 때문에 억울하는데 내가 시간 맞춰 가면 안 돼. 시간 방스럽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지 이런 거. 뭐 참 사진 좋은데 비슷해. 네, 그게 지금 방금 이 사진이 지금 저 불상이 없고 그 자리에 뭐 어떤 둔 어떤 뭐 표시석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그날 잘라서 나눠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질문. 질문 있으십니까? 아이고, 질문도 안 하고 언제 막 성공했네. 저만 그런가요? 저 선생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오늘 수업에. 네, 저도 작습니다. 그 사람만 작고 다른 사람은 들을만 하다는데. 저도 작았습니다. 아, 이어폰 끼니까 괜찮은데. 아, 방금 커졌습니다. 네, 제가 입에 대고 말하고 있어요. 아, 지금 커졌네. 아, 그 네. 정도는 커졌어요. 오케이. 성함이 EFFYYUDDRFT 선생님, 어디서 오신 선생님이세요? FFFYYUDDRFT 선생님? 되게 꾸미시디. 뭐 재밌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해외에서 들어오신 것 같고. 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선생님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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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